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중국 입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청년 세대들이 조금씩 중화 사상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일명 소분홍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2의 홍위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세대는 바로 90년대 출생들입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모국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은 24살부터 33살이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부터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한 대리 가장급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3년 시진핑이 주석이 되며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프로파간다에 제대로 선동된 세대입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강화된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음으로써 맹목적인 무비판적인 애국주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처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홍위병들이 마오쩌둥을 신격화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중국의 지도층과 공산당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젊은층의 반한 정서가 두드러지고 한국이 겸손하지 않으며 중국을 베낀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도록 철저히 교육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다. 먼 옛날부터 한국과 일본은 중국 문화를 받아갔으니 근본적으로 지금의 한국, 일본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2의 홍위병이라 불리우는 이들에게서도 요즘 심상치 않은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화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위대한 문명이라고 교육받아온 중국의 청년 세대가 겪게 되는 첫 번째 정신적 혼란은 바로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드라마, 팝과 케이팝 등의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접하게 되지만 결국 중국 콘텐츠들과 비교하게 되고 중화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자 문화인데 왜 한국이나 미국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 국내에서 거의 중국 콘텐츠만 소비하는 인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중국 플랫폼들의 영상들을 통해 외국인들도 우수한 중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선진 국가인 북미,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보면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보고 BTS, 블랙핑크의 노래를 듣지 중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청년 세대들은 이런 경험을 갖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교육받았던 중화 사상의 위대함은 사실 그다지 범인류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중국인들만의 사상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중국의 입시 제도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안정된 직장을 갖기 바라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콩이지 문학으로 불리우며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학력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내리지 못하는 높은 대가 되기도 하며 콩이지의 장삼처럼 벗을 수 없는 것이다. 콩이지는 중국의 사상가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루신의 작품명이자 작품 속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콩이지는 봉건적인 중국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20년 명의 꿈이 있었지만 과거 시험에는 낙방만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고 책을 필사하거나 글을 써주며 푼돈을 버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활동성이 높은 짧은 옷을 입지만 콩이지는 지식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 옷인 장삼만 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주점의 자리에는 앉지도 못하며 서서 술을 마셔야만 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결코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일을 하지 않으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즉 루시는 장삼을 무기력, 무능력한 지식인의 상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청년 세대들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몇 년 하면서 돌이켜보니 학창시절 봉건적 구시대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비웃었던 콩이지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걸 서서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성취한 고학력 졸업장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중국의 취업시장에서는 콩이지의 긴 장상과 다를 바 없으며 그동안 블루컬러 노동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수년간 공부에만 매진했기에
이에 이제 와서 막상 육체노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은 공이지가 끝까지 벗지 않던 지식인의 상징인 장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은 역대 최대인 1158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와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열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매해 1천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가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취업은 당연히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중국은 국가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에 도달했지만 연간 인당 평균 소득은 2021년 IMF 기준으로 겨우 12,000달러 정도입니다. 중국 위안화로 환산하면 82,000위안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중국의 경제 사령탑이며 베이징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중국의 인당 소득은 30,000위안에 불과하며 매월 소득이 10,000위안에 불과한 인구가 자그만치 60명이라고 합니다. 12,000달러와 4,360달러의 차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혹시 약 8,000달러 정도의 차액은 중국 정부와 국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은 이제 고도 성장기를 끝마치고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이며 인구 역시 이미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평균 소득이 20,000달러가 될 때까지는 성장률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다 볼 수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중국이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나마 인구가 증가세였을 때 인프라의 효율적인 건설, 빈곤 퇴치, 부패 척결,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 중요한 시기였던 2010년대 전부를 미국과 대립하면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작년 말 소위 백지 시위라고 불리우는 당체 행동이 중국 전역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인민들이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스크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방역 정책에 가뜩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화재 당시 건물이 봉쇄되지 않았었다고 발표했지만 봉쇄되지 않았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방역 정책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시위를 참여했던 사람들은 현재 조용히 하나 둘씩 체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베이징에서 백지 시위에 참여했던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이 추모 행사 현장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며 공안과 아무런 충돌도 일으키지 않았다. 왜 우리를 소리 소문 없이 데려가려 하는지, 이 보복은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청년들의 인생을 대가로 삼으려 하는가? 지난달 시진핑 동지는 중국 주석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도 빈부격차가 작지 않은 나라이지만 이는 중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단순히 부의 크기 격차뿐만 아니라 권력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맥관계, 즉 관시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은 소위 부모의 뒷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중국 최고 권력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 중시는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활동을 했으며 나중에 국무원 총리까지 지낸 원로 공산당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중에는 부모가 정치를 했다거나 큰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부유층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망 좋은 사업은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연합을 하니 새로운 기업가가 탄생하기도 어려우며 우연찮게 마윈과 마화통 같은 대단한 기업가들이 배출되어도 결국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을 키우게 되면 모두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중국의 젊은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참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제서야 조금씩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중국의 청년 세대 들은 중국을 구원하는 네오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멈춘 채 살아갈까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